한 대학교의 연구실. 이곳에선 요즘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가 한창입니다. 그런데 태양광 에너지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바로 똑같은 면적의 태양전지 모듈을 가지고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만드는 것을 뜻하는데요. 지금까지 개발된 1, 2세대 태양전지의 효율성은 최대 34%. 이 한계를 넘기 위해선 태양전지 소재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실리콘과는 다른 전혀 새로운 물질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대부분의 태양전지는 실리콘을 기반으로 한 1세대 태양전지인데요. 제작 공정이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데다 최고 효율이 26%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2세대 태양전지는 카디뮴과 구리, 셀레늄 등의 화합물을 광급 수축 물질로 활용했는데요. 가격은 저렴해도 효율성은 20%를 겨우 넘는 수준이죠. 최근엔 특수한 구조를 가진 광물질, 페로브스카이트를 활용한 태양전지가 주목받고 있는데요. 태양전지에 응용하면 간단한 공정으로도 높은 에너지 효율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30%대 이상의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요. 태양전지의 소재로 쓰이는 물질들이 태양빛을 온전히 흡수하지 못하면서 높은 에너지 손실률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태양전지 효율의 한계를 높이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된 방법이 캐리어 증폭입니다. 기존엔 빛의 입자인 광자를 조였을 때 캐리어, 즉 광전류가 하나만 나왔다면 3세대 전지는 3개가 훨씬 강한 광자를 조임으로써 캐리어가 한 개가 아닌 두 개가 나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 가시광선의 영역대뿐 아니라 적외선이나 자외선 영역의 빛까지 흡수할 수 있게 되죠. 이렇게 흡수 영역이 넓어짐에 따라 효율성을 45%까지 높일 수 있는 겁니다. 이처럼 3세대 태양전지는 빛이 흡수되는 광역을 넓히는 이론적인 방법을 찾아내고 그것을 구현할 수 있는 물질을 연구 개발한 것이죠. 이로써 우리는 같은 넓이의 태양전지로 두세 배의 전력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찾게 된 겁니다. 실제로 제3세대 전지의 광 흡수율은 어느 정도일까요? 가시광선 영역을 포함한 적외선, 자외선 영역의 빛을 쬐 얼마만큼의 빛이 흡수되는지 실험해봤는데요. 녹색의 가시광선뿐 아니라 파란색의 자외선 영역대까지 흡수해 효율이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태양전지의 효율을 혁신적으로 높인 제3세대 태양전지. 우리나라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태양광 발전량을 혁신적으로 늘리는 데 큰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